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민이 세계 최대 쇼트필름 영상 플랫폼인 틱톡에서도 글로벌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B의 수록곡인 병에서 지민이 작사 작곡한 브릿지 부분의 템포가 변화함과 동시에 메이크업과 의상을 체인지하는 일명 브릿지 챌린지가 틱톡 인플루언서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또한 방탄소년단 공식 틱톡 계정에 공개된 멤버들의 라이프 고존 홍보 영상 중 지민의 Flower for Army는 지난 30일 기준 무려 1580만 뷰, 420만 하트로 같은 시리즈에서 최다 조회수 및 최다 하트를 기록 중입니다. 지민의 솔로곡인 필터는 여전히 25만 뷰가 넘는 틱톡 동영상의 BGM으로 BTS 솔로곡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난 30일 기준 지민의 고유 해시태그인 #지민은 무려 222억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민은 개인 틱톡 계정이 없음에도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틱톡 인도 공식 계정이 지난 30일 일주일을 보내는 당신의 동기부여 방탄소년단 지민이라는 글과 함께 다양한 무대 위에 영상을 게시하며 눈길을 또 끌고 있습니다. 지민은 SNS에서 특히 더욱 뜨거운 인기와 영향력을 실감케 하며 소셜미디어 킹의 면모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페이커 이상혁과 방탄소년단 지민의 훈훈한 모습이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지난 1일 T1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T1 by BTS 달려라 방탄 비하인드라는 제목으로 T1 선수들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만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방탄소년단 예능 프로그램 달려라 방탄에 출연해 게임부터 토크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T1 선수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혁 씨는 BTS와 함께 촬영하러 왔다며 BTS 분들을 만날 수 있어 기대가 많이 되고 재미있을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상혁 씨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이름을 모두 알아차리며 끝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해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이상혁 씨는 지민과 한 팀을 이루어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지민은 이상혁 씨와 게임을 함께 해본 소감에 제가 많이 도와주고 많이 케어해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에 이상혁 씨는 저를 도와준다고요? 라고 답했고, 지민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를 키우는 데에도 큰 소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상혁 친구를 페이커처럼 훌륭한 선수로 제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이상혁 씨는 고개를 연신 끄덕거리며 저를 꼭 페이커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전하며 두 사람의 케미에 팬들은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하, 너무 귀여운 지민이죠.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빌보드 1위 소감을 밝혀 주목받았습니다. 지민은 지난 1일 방탄소년단 공식 SNS를 통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위도 너무 감사한데 3위 안에 저희 곡이 두 개라니 사랑해주시는 아미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더 좋은 앨범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자고 기다리다 잠깐 졸았어요 라고 귀여운 글귀를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어 곡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빌보드는 지난 30일 방탄소년단의 신곡인 Life Goes On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Life Goes On은 방탄소년단이 11월 20일 발매한 새 미니앨범 B의 타이틀곡으로 후렴을 제외한 대부분의 파트가 한국어 곡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데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보여주는 핫100 차트에서 한국어 가사의 곡이 1위에 오르기는 이 차트의 62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8월에 발매한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로 핫100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 10월에는 방탄소년단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조시 685와 제이슨 데를로의 Savage Love 리믹스 버전이 핫100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Savage Love 리믹스에서 일부 가사를 한국어로 소화하긴 했지만 피처링으로 참여한 것이어서 온전히 자신들의 곡인 Life Goes On의 1위는 더 의미가 큰데요. 방탄소년단은 앞서 한국어로 발표한 곡 가운데 On이 올해 초 4위,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지난해 8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빌보드는 비영어 곡이 핫 101위를 한 것은 루이스 폰시와 데디 양키의 스페인어 곡인 데스파시토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와 Savage Love, 리믹스에 이어 라이프 고조원까지 최근 발표 참여한 세 곡으로 연속해서 핫 101위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개월 남짓한 기간에 거둔 기록인데요. 빌보드에 따르면 이는 비지스의 토요일 밤의 열기, 사운드트랙 1에 42년 만에 최단기간에 핫 101위를 3번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차트 데뷔와 동시에 1위에 등극하는 핫샷 데뷔를 2번 이상 한 그룹도 방탄소년단이 유일합니다.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라이프 고즈온까지 1위로 데뷔한 것은 미국 내에서 이들의 인기 기반이 한층 확대가 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횟수와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으로 집계하는 핫 100은 곡의 대중적인 인기도를 보여줘 미국 음악시장의 핵심 차트로 꼽힙니다. 닐슨 뮤직 데이터에 따르면 라이프 고즈온은 이번 핫100 집계 기간 미국에서 1490만 회 스트리밍이 되고 15만 건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라디오의 경우 집계에 반영된 23일에서 29일 41만 명 이상의 청취자에게 노출됐습니다. 한국어 곡이어서 라디오 방송 횟수가 저조했지만 음원 판매량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번에 다이너마이트도 14위에서 3위까지 뛰어오르며 방탄소년단의 두 곡이 핫100 탑5에 자리했습니다. 또한 라이프 고즈온이 수록된 B 앨범도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1위로 진입해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메인 앨범 및 싱글 차트 정상에 동시에 데뷔하는 기록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빌보드에 따르면 한 주에 빌보드 200과 핫100 정상을 동시에 데뷔한 기록을 가진 가수는 팝 디바 테일러 스위프트와 방탄소년단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진짜 뿌듯하네요.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킹 지민님의 댓글입니다. 멤버 사랑이 한아름 안고 있는 지민이 너무도 사랑한다. 세계에서 탐내는 남자. 언제나 사랑스럽게 웃어줘서 고마워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7방탄새님의 댓글입니다. 이쯤 되면 지민이의 예쁜 말집 책을 발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에서 흔한 이름이 브라질에서는 언론까지 대서특필할 정도라면 지민의 인기와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마리킴님의 댓글입니다. 지민이 인터뷰 기사가 인상적이네요. 코로나 상황 포함 삶의 모든 순간을 마주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지민의 어른스러운 모습이 팬으로서 자랑스럽고 믿음직하다.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균형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러블라희님의 댓글인데요. 지민이는 어쩜 이름도 지민이지? 최고의 역량을 펼친 우리 박PM 덕분에 매일이 힐링이야. 라이프 고즈온 외유내강 지민이 늘 응원해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안개송님의 댓글입니다. 저는 둘째 딸 이름이 지민이에요. 매일 부르면서 이중으로 좋네요. 정작 애는 관심 없어 하지만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훗날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예쁜 이름입니다. 자 어쨌든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